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 건강 챙길 때 많이 먹이는 아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은 면역에 도움을 주고 밥을 잘안 먹는 아이들이 먹었을 때 식사량이 느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유명한 영양소인데요.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그리고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아연이 결핍되면 뭐 성장 지연이라던가 식욕 감퇴, 뭐 탈모, 그리고 면역 기능의 감소 혹은 신경 장애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을 보시게 되면은 아연에 대해서 이런 식의 기능과 효능 효과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동일한 영양소, 동일한 함량이라도 표시되는 내용이 다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건강기능식품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 때문에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의 뭐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시나 광고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비타민 A를 한번더 보여드리면 비타민 A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긴 내용이 표시되지만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비타민 A의 효능 효과로서 눈의 건조감의 완화와 야맹증 이렇게 간단하게 그 결핍의 징후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이 서로 이제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약으로서 인식할까봐 좀 강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게 결핍되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특히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능력이 감소돼서 감기나 장염, 폐렴과 같은 다양한 감염 질환에 아이들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또한 아연을 챙겨 먹이려고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회사들 또한 다양한 제품에 아연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연의 좀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연은 장기간 고용량 섭취하게 되면요, 구리와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즉 위장을 자극해서 이제 위장장애 같은 게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면역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역으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상한 섭취량에 맞춰서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초등학생이죠. 만 6세에서 8세 남녀아이는 13mg, 9에서 11세 아이는 19mg을 상한 섭취량으로 정하고 있어요. 유치원생이 만 3세에서 5세 아동은 9mg이고요. 이제 아연은 조금만 섭취해도 되는 미량 미네랄이라서 상한 섭취량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참고로 상한 섭취량은 앞서 설명드린 아연의 좋은 기능과 그리고 고용량을 장기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함량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뭐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한 섭취량 아래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연이 너무 많은 제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던가 뭐 칼슘제, 종합 비타민을 비롯해서 아연 단일 제품까지 정말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되면은 아연이 상한 섭취량을 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우리 아이 영양제의 숨은 아연 찾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제가 참고 자료로 가져온 거는 제 친구 약국에 있는 제품을 가져온 건데요. 뭐 특정 회사와 관련 없으니까 참고 자료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캐러멜 타입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이것은 일반 의약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아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신 거라면은 이때는 추가적으로 아연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미 아연이 들어있는 다양한 걸 먹이고 있는데 종합 비타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볼까요? 두 번째는 젤리 타입의 어린이 종합 영양제인데요.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규정상 주원료를 뭔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정면, 그러니까 주표시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든 원료를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은 아연이 들어있는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기가 더 쉬우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포씩 섭취하는데 한 포 섭취하면 아연을 4mg 얻을 수 있어요. 4mg이면 만 1세에서 2세의 아연 상한 섭취량인 6mg보다 낮아서 이 제품은 젤리가 섭취 가능한 연령대라면 다 섭취해도 괜찮아요. 이제 아연이 섞인 만약 다른 제품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죠. 세 번째 제품도 역시나 종합 비타민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추업을 정제고요.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워낙에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앞서 제품과 다르게 뭐 성분이 다 주표시면에 써있진 않고 비타민 11종, 미네랄 3종이라고만 써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성분표를 보면 좀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하루에 두 정씩 씹어서 섭취하는 제품입니다. 두 정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아연을 4mg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 제품과 같은 회사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 또한 추업을 정제를 섭취할 수 있는 아이라면 누구나 다 섭취가 가능해요. 뭐 유치원생 정도부터 다 먹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정을 먹었을 때 아연이 4mg이기 때문에 연령이 어려서 다른 것과 섞여서 아연을 적게 먹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한 정으로 조절해서 먹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젤리 타입의 칼슘제입니다. 칼슘제에도 아연이 들어가서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 또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친구 약국에 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류가 많아서 이제 일반 약품 소개가 조금 적은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주표시면 이제 전 앞에 보시게 되면 아연이라고 하는 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래도 아, 아연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기는 쉬워요. 함량 보시려면은 뒤쪽에 영양성분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하루에 한 포를 섭취하시게 되면 아연을 2.55mg 얻으실 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뭐 일반 의약품도 마찬가지지만 기능성이나 뭐 효능 효과를 표시하려면 일정 이상의 함량을 넘어야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2.55mg 이상을 넣어야만 뭐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필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의 필요 이 멘트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요. 아연이 이제 이렇게 2.55로 설계되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이번에는 아연만 함유되어 있는 제품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한 가지는 추업을 정제 타입이고요. 하나는 편하게 섭취하는 액상 타입인데요. 이것 또한 각각의 1일 섭취량이 들어있는 아연 함량이 달라서 내가 얼마만큼 먹이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추업을 정제 먼저 보시게 되면 요거는 하루 두 정 씹어서 섭취하는 제품인데요. 두 정 먹었을 때에 아연을 12mg 얻을 수가 있어요. 즉 한 정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6mg이겠죠. 액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두 번 먹는 건데요. 이제 요 아래 스푼에 표시선에 맞춰서 섭취했을 때에는 5ml. 그러니까 하루에 10ml를 섭취를 하면 10mg의 아연을 섭취하는 제품이에요. 이 추업을 정제 같은 것과 액상의 장단점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액상 같은 경우에는 2mg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액상으로 조절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추업을 정제 같은 경우는 지금 6mg이잖아요.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상한 섭취량 기준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초유치원생 정도부터의 하나씩 섭취하는 방식을 좀 권장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연이 들어있을 법한 제품. 왜냐면 비타민 미네랄이니까 아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서 뭐 신경 쓰기 편하실 수 있는데 뭐 중복되는 성분 체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가깝지만 놓치고 있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판매되는 제품들이에요. 여기에도 아연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나 뭐 프리바이오틱스나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것을 섭취를 하는 다수의 이유가 면역을 좀 높이고 싶은, 면역을 강화하고 싶은 이유인데요. 이 면역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 영양소는 바로 아연이죠.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섭취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품 설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아연이 들어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제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 참고하셔서 프로바이오틱스랑 다른 영양제 함께 먹이실 때 아연 함량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하루에 한 포씩 섭취하는 건데요. 여기도 역시나 앞쪽에 아연이 들어있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어요. 함량 보시려면은 뒤쪽에 영양 기능 정보 보셔야 되는데, 요건 하루 한포 먹으면은 8.5mg의 아연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3세에서 5세, 유치원생 생각하시면 돼요. 만 나이니까. 유치원생의 그 상한 섭취량이 9mg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다니는 만 1, 2세 아이들의 상한 섭취량 6mg을 넘는 거라서 유치원생 이상의 아이들 정도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에는 다른 거에서 아연 좀 들어가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표시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하루에 한포 섭취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연이 2.55mg 들어있어요. 아연 함량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1, 2세부터 편안하게 섭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것도 하루 한포 섭취하는 건데 여기는 아연이 3.6mg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의 프로바이오틱스보다 아이들의 프로바이오틱스에 아연이 더 많이 같이 조합되는 이유가 아이들 면역 관리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제품도 아연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1, 2세부터 편안하게 섭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제품이 실제 키즈용 제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도 키즈용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하루 한포 섭취하는 거고요. 역시나 여기도 아연이 2.55mg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아연 함량 높지 않아서 뭐 1, 2세부터 섭취 가능한 거 지금까지 영상 보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영양소라서 아연이 결핍되면 식욕 감퇴나 성장 장애, 면역 기능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아이들이 식욕이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성장에 더디게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연이 너무 많은 제품에 들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면역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그래서 한두 가지 제품을 아이에게 먹이고 있다면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내가 먹이고 있다. 라거나 아니면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아연을 같이 먹이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아연이 아이들의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어머님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아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